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CPI 이벤트 후 차별화 장세라는 오늘 키워드를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CPI 이야기는 제 앞서 가지고도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제는 엔비디아의 이 BOA에서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게 있어가지고 AI 분야의 승자가 될 것이라며 255달러 제시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 특히나 어제의 나스닥의 이 상승은 테슬라의 소로스가 4분기에 24만 주에 매수를 했다는 보도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스닥을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더 재밌던 거는요, BOA 펀드 매니저의 설문조사도 관심거리였는데요. 자, 참여자의 66%는 약세장에서의 랠리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침체 가능성은 11월 달에서는, 지난 연도 11월 달에서는 77%에서 드디어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참여자의 83%는 12개월간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와가지고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미 증시는 좋게 끝났는데, 왜 우리나라 전 들어와가지고 오늘 좀 신체적으로 음봉의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냐라고 볼 수 있으면, 아침에, 자, 미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음봉으로 출발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이 동시에, 이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 변동성을 후에 몇몇 이 대형주들의 천전을 인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반면에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의 이 상승을 갭상승에서 외국인들은 좀 못마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은 6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0억에 600 1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이 테슬라의 이 강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도 변함없이 수급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50억을 마이너스지만 지금 현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나노 신소재뿐만 아니라 몇몇 이 2차전지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매도를 줄이고 V자 급등을 현재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테마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적인 테마에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로 오후장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어제 이 반도체 관련 법률이 조금 좀 딜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는 이 반도체는 채점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폴드폰, 그리고 카메라 모드 반도체 장비, 그리고 DDR5의 애플까지도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장기적 테마로 보게 되면 웹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가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이나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 테마로는 사실상 오늘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봐야 되는 거는 이제는 전기차가 움직이게 되면 차량 경량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테마의 카테고리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전장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특히나 이 2차 전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는 무난하게 좀 이 갭상승의 음봉이지만은 지지 캔들이 나오는 오일선에서 버텨주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장세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보자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알아봤고요.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볼까요? 자, 오늘 공략주 바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세로닉스입니다. 자, 세로닉스는 LCD TV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세로닉스의 이 본사업보다도 오히려 더 LNF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14.4% 가지고 있는 이게 부각이 오히려 더 오늘은 좀 오늘부터는 좀 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과 어제 양기틀 동안에 증권사 레포트가 대량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군데 가까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 LNF에는 대량의 매수가 오후장까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주주인 세로닉스가 지분 가치 장부가액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이 나고 나서는 사실상 외국인의 매수가 안 들어오지만은 추세는 지금 살려가지고 위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지금 매물은 2만 900원을 뛰어넘는 갭상승의 물량을 먹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자,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너무 좋은 기사, 좋은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700원, 접근 방법은 장중 분할 매수 뿐만 아니라 오늘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을, 이 종가 기준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세로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